네, 박사님. 이번엔 저희가 아이방으로 돌아봤는데요. 이 아이방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방이 정말 유해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집이나 이렇게 유해 요소를 확인해 보면요. 아이방이 가장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가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아이방, 어린이용 가구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린이용 가구는 좀뭐 비싼 것보다는 좀 이렇게 MDF처럼 이렇게 아, 뒤에 보시는 그런 MDF, 가구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가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하고 MDF는 정말 몸에 안 좋기로 막상 마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플라스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화학 제품이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예, 유의하셔야 되죠. 왜냐면 네. 플라스틱에서 뭔가 딱딱한 거에서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려면 가소제를 써요. 그 가소제라는 것이 이제 프탈레이트인데 그런 것들이 다쫙 느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류는 안 좋고요. 게다가 MD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목재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톱밥 하면은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 톱밥을 접착제에다가 꽉 이렇게 압축시켜서 압축시켜가지고 그 위에다 무늬목을 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다 무늬목을 된 겁니다. MDF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접착제가 굉장히 위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에 위해한 요소들이 좀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프탈레이트류의 그런 환경 호르몬 갖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류는요, 아이들한테 정말 특히나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피부하고 호흡하고 이런 데다 이렇게 흡수되면 환경 호르몬이 노출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걸린다든지, 그또 맞아요. 그런 얘기 아이들한테도 들었어요. 굉장히 안 네. 좋은 생식기 쪽에 질병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생식기 문제 생기면 정말 끔찍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원목 가구는 어때요? 원목 가구도 많이 쓰잖아요. 원목 가구 좀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약간 가격도 고가여서 이렇게 좀 믿고 있긴 한데요. 원목 자체도 사실은 방부 처리라든지 그리고 또 벌레 먹지 말라고 이렇게 화학 처리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100%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요. 자, 박사님, 우선 아이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컴퓨터거든요. 여기도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아, 컴퓨터 안할 수도 없고, 전자파 걱정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쓸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노트북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노트북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휴대해서 외부에 가지고 나가실 때 쓰시고요. 가급적이면 집에서는 데스크탑, 바로 선 연결해서 쓰는 컴퓨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컴퓨터 본체에 연결되는 선은 항상 안 쓰실 때는 빼놓는 거 물론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은 전원이 켜져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해로운 EMF라는 게 방출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몸에 가깝게 두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노트북을 작동시키시기 전에 노트북의 보호하는 그런 실드를 씌워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무선 인터넷 연결도 꺼두시는 게 좋아요. 네, 모니터도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요, 절연 제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의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되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북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더욱더 밀착되잖아요. 이렇게 좀더 데스크탑보다. 가까이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일 때도 그 좌판 연결해서 따로 쓰시면서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 두고서 사용하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150cm 정도는 띄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좀 떨어져서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인형도 많이 보이고 완고류들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아, 이런 것들도 좀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봉제 완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화학 섬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아, 좀 문제가 그렇죠. 되고요. 근데 진드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것보다도 애들 뭐 요새 굉장히 많은 아,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류의 장난감들은 당연히 환경 호르몬에 유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제 8개월에 걸쳐서 어린이 장난감에 대해서, 장신구에 대해서 한 10, 100, 10개, 6가지 정도를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했더니 그중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납이에요. 납
납이 중금속인데 납은 아이들의 그 정신건강 그리고 공부 못하게 하는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이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거는 비스페놀 A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스툴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네. 검출되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이제 그 아이들이 자꾸 이제 노출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환경 호르몬이 왜 이런 플라스틱 위에 있냐면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딱딱한 PVC 플라스틱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소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럴 때는 생식 기능 저하도 되지, 성조숙증도 되지, 기형도 되지, 성장도 장애되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암까지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막 만지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상한 장난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환경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 씻어야 되고요. 바로 뭘 먹는다든지 얼굴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용법조차도 아이들한테 다 유의해서 주의해서 하도록 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목재 장난감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이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목재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긴 네. 한데요. 목재 자체도 사실은 방부 처리해서 오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페인트칠 같은 거에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도 유해한 거냐 아니냐를 검증하고 그걸 엄마들이 반드시 좀 순수한 제품인지 화학 처리가 좀 덜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네요. 요즘에는 다양한 천연 소재로 만든 장난감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천, 그리고 뭐 나무 이런 것도 천연 소재로 한 유아 뭐 교구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유아용 뭐 책, 놀이 세트, 화학, 도료 이런 거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안전한 장난감인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도 생분해성이라 그래가지고 잘 분해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썩는 플라스틱 네, 옥수수 전분, 뭐 녹말 이런 거 이용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인지 플라스틱 유지만 그렇게 생분해성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안전하겠죠. 그 생분해성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식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예. 네. 합성 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다이옥신이라든지 비스페놀 A 같은 이런 유해 물질이 네. 녹아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냄새가 없고요. 음식물이 들어가도 좀 안전하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네. 이것들은 이제 일회용 그 도시락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용에도 굉장히 점차 그런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금속류 그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아, 그거 외에도 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도 보면 금속유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이런 여기 금속유도.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도 다 이제 금속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금속유도 안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금속이 녹아 있고요. 여기에 지금 페인트 칠해되어 있잖아요. 이런 페인트에도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네 참. 걱정할 게 참 많습니다. 자, 아이들 장난감은 비록 사용자가 어린이이지만 그 책임은 당연히 부모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위험도 부모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죠. 자, 부모가 선택하는 장난감에 대한 바른 정보와 지식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좋은 장난감은 자연. 네. 이 사실 꼭 이해하시고 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진리, 이런 진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약 10년 동안의 기간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인성, 성품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막 뛰어놀고 가족하고 더불어서 부모님하고 많이 스킨십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자연이 선물한 생명력과 조화의 아름다움이 아이들을 저절로 크게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아이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을 안겨주기보다 넓고 깊은 자연을 안겨주시는 것 어떤가요?
유해 성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방,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바로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하네요. 자, 공기정화 식물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조언을 구해볼게요. 박사님, 좀 알려주시죠. 네, 에코프렌트라 그래서요. 네, 식물이 굉장히 답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물은 어때요? 잘 때 산소 내뿜어주죠. 그래서 공기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네. 낮 동안에는 유해한 공기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식물을 방에다 두는 거는 좋죠. 특히나 아이들 공부방 식물이 유해한 경에서부터 많이 도와주니까요. 꼭 아이들 방에도 꼭 식물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컴퓨터,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아이들 방에 또 전자파도 식물들이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좋은 것들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산세베리라든지 네. 팔손이나무라든지 이런 그런 뭐 로즈마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에코프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산세베리아는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키우기 쉬워서 집집마다 요즘에 산세베리아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산세베리아 정말 그 에코프렌트의 지존입니다. 네. 네. 산소 굉장히 많이 뿜어내는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팔손이나무라든지 그리고 파키라 같은 경우에도 음이온 방출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몸에 네. 유익하고요. 그리고 먼지들이 양화되면은 그 막 흡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 흡착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 먼지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파키라가 좋은데다가 네.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을 향상해준다고 하니까 아이들 방에다 두면 특히 좋겠죠? 공부하는 아이의 방은 로즈마리를 꼭 둬야겠네요. 네, 입학이나 이사 선물로 아이들 방에 새 가구를 드리고 또 전자제품을 채워주는 것이 실은 아이들 방을 유해한 물질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소 낡았지만 유해 성분이 휘발된 오래된 물건이 사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나은 물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 것과 유행을 쫓는 아이들과 알맞은 접점을 찾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